자, 마지막 15. 일단 여기 빈칸에 지금 들어갈 것부터 한번 써보면, 얘는 이제 콜론.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대쉬. 그리고 동격이에요. 이 공통점 뭡니까? 다. 네, 문장 부호라고 합니다. 그 펑시에이션 마크라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영어 문법에서는 거의 버려진 그런 그 학습 방식인데, 그러니까 거의 안 가르치죠? 영어 할때 문장부호.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보죠. 자,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때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이것들 앞뒤에서 동의어를 찾으면 된다. 콜론, 세미콜론, 대시, 동격. 한 가지 유의될 거, 세미콜론. 자, 이 세미콜론은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 챙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말을 나타낼 때도 세미콜론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콜론과 세미콜론 뭐 어떤 차이가 날까요? 콜론은 점이 두 가지 있는 거고,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점에다가 아래에 쉼표가 있는 거. 이제 그게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자,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콜론, 그리고 대쉬, 그리고 동격. 이거는 앞뒤에서 동의어를 찾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가관이 이루어, 세미콜론이 보충 설명할 때는 동의어를 찾고, 대조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반의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동격이 짝대기 하나 더. 대쉬. 대쉬가 짝대기 하나예요. 대쉬가 짝대기 하나고, 동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콤마콤마로 구별이 됩니다. 쉼표. 쉼표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죠. 일단 A 파트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Bears and bats hibernate in caves. Colon. Frogs and lizards spend the winter in the summer. 결국 hibernate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콜론 뒤에 있는 내용을 챙기면 되겠네. 이게 비슷한 의미네요. 겨울을 보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면 예, 곰들과 박쥐들은 동굴에서 하이버넷 한다. 개구리랑 도마뱀은 어디? In the earth. 여기서 earth는 지구가 아니죠? 네. 예, 뭐야 이건? 지면 예,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in the earth. 땅 속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버네이트는 뭐다? 겨울잠 자다. 라는 뜻이 되겠네. 겨울잠 자다. 그 다음에 그 B번 가보죠. To the ancient merchant of Egypt, the symbols represented quantities of tangible things. Colon. They were not abstract symbol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는 the symbols, 그 상징들은 나타냈다. 뭐를? Quantities of tangible things. Tangible한 것들에 대한 양을 나타냈다. 콜론. They were not abstract symbols. 그들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었다. 자, 추상적이지 않은 이라는 개념을 챙기면 되겠네. 추상적이지 않으라는 뜻이 바로 tangible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tangible 뜻이 뭐냐? 셀수 있는 에이, no. 그건 countable, uncountable이고. 뚜렷한 추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뭐다? 명확한 구체적인 뜻이 되겠죠. 콘크리트, 구체적인. 자, 여기서 내용 나와서 뭐다? 실제로 있는 그런 뜻이에요. 텐저블은 실제로 있는 혹은 어떠한 유형의. 오케이? 네, next. C.
The switch is fragile. It would easily break if you use too much force.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보니 스위치가 프레자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 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야, 이 세미콜론이 나옵니다. 그거는 쉽게 브레이크합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If you use too much force.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힘을 주면은. 자, 결국 이 프레자일의 뜻이 뭐다? 이게 동의어 관계예요? 반의어 관계예요? 동의어 관계니까 프레자일의 뜻은? 부서지기 쉬운. 그쵸. 쉽게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지. 연결돼요? 네. 자, 그러면 D는 Farmers will be in trouble unless the drought ends soon. 세미콜론. It has not rained in 6 weeks. 농부들이 곤란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Unless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If는 아시죠? 나온 김에 또 적어주시고 받는 거지만 만약 뭐 하지 않으면 drought가 곧 끝나지 않는다면 곤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It has not rained in 6 weeks. 6주간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drought의 뜻은? 가뭄. 네, 가뭄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형용사형은 drought의 형용사형은 dry라는 거 바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E. If you agree, write yes. 세미콜론. If you oppose, write no. 너무 쉽다. oppose는 뭐의 반대? 반대, 아니, agree. 네, agree의 반대가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건 뭐다? 반대하다, 대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챙겨주시고. 반대하다, 대립하다. 그 다음에 F. 읽어보면. Cowards die several times a day. The brave die just once during their lifetime. During their lifetime. Okay. 자, 그럼 이제 바로 이거는 대조적인 의미라는 거 챙겨줄 것 같고, 또 브레이브에 대한 반대말이니까 카워즈 뭐가 되겠어요? 겁쟁이. 예, 겁쟁이가 되겠지. 예, 비겁한 사람들.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죽는다, 비겁한 사람들은.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단 한 번 죽는다. 그 다음에 G. Consumer behavior, different ways of spending money, do not surprise us. 다양한 것들은 다양한 개체, 다양한 자, 보니까 자, different modes of consumer behavior. 뭐 다양한 모드의 뭐 소비자 행동,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돈 쓰는 거.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드라는 것 자체가 뭐다? 왜? 네, 방법들, 방식들이 되겠죠. 방법들 그리고 방식들. 그다음에 H. Their skin produces a slim. 뭐지 이게? 슬라임. 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메이플 스토리. 네.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죠? 네. 어떻게 삭제했습니까, 게임? 저. 삭제. 아. 그, 저 부모님한테 그거나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거, 저 게임 삭제해달라고. 아, 게임은 약간. 높인 게, please. 미국 가서 하세요. 자, 네, 그들의 피부는 뭐 슬라임을 만들어냅니다. A thick and sticky substance. 뭐지? 두껍고 그렇죠? 끈적한. 네,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 근데 이 물질이 어디서 나온다? 모래에서.
몸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슬라임은 점액이란 뜻이에요. 점액. 혹은 끈적끈적한 것,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단에 단어 유치 연습 가보죠. 먼저 풀어보시고. 오케이. 갑시다. 자, 1번부터. 인공적. 혹은 인위적인. 혹은 unnatural이니까 부자연스러운. 그렇게 챙기면 되겠고요. 해석 어떻게 해요? S터맨의 플레이, 여기서 연극입니다. 연극은 이기적이었다. 네. 그의 웃음이나 눈물은 거짓처럼 보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손상이었다. 예, impaired, 손상된. 해석하면? 호르몬의 정기적 공급 없이는 우리의 능력, 할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여기서 할수 있는 이게 behave가 뜻이 뭔데요? 이게 행동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 행동.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뭐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그렇게. 그다음에 3번. 골다공증? 네, 오스테오프로세스, 골다공증 잘 아시네요. 해석해 보시면. 우리를 골다공증에서 예방해준다. 예방시킬 수, 예방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아, 그 막, 소설 쓰지 말라니까. 예방해 준다래. 헬프 어디다 팔아먹었어? 배고파요? 그럼 왜 팔아먹어? 네, 근데 골다공증이 바로 오다. 여기 콤마 있어갖고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정기적인
정기적인 그래주얼인데 아니 그 점차적인 뼈의 손실 네, 점차적인 뼈의 손실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뭐가 운동이. 그 다음에 4번. 다른 네, 4번은 퍼스널이 되겠죠. 퍼스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감정적인 표현을 잘하는 리더는 네, 표현적인 그 지도자들은 일반적이다. 혼날래요? 아, 일반적이다, 제너럴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보다 더 개인적인 친밀감을 무엇으로부터?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세미콜론 있고 인스트루먼털 리더스. 자, 인스트루먼털 리더니까 이건 뭐 하면 될까? 이게 수단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한번 말하면 돼요. 그 수단적인 지도자들은 may enjoy 즐길지도 모릅니다. 보다 더 distant respect. 어떻게? 보다 더 distant. 퍼스널의 반대말이니까 뭐예요? 거리를 둔 이렇게 되면 챙겨야죠. 보다 더 거리를 둔그 존경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다 즐기긴 하는데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는 좀 멀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There are no autonomous creatures. 세미콜론. Every form of life is dependent on other forms. 해석하면? 자급자족 가능한 생명체는 없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 의해 의존한다. 오케이. 자, 이제 autonomous에 대한 반대 뭐로 했습니까? 스펜던트. 예, dependent로 했죠. 아까 지금 자급자족이라고 했는데, autonomous는 자율적인. 이제 그렇게 알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 자급자족은 그냥 self dependent라고 해서 살짝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autonomous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 그런 개념 생각하면 돼요. 그 스스로 먹고 살고 하는 거가 아니라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